안녕하세요. 하나쌤입니다. 우리 일러스트 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칠하지? 나도 저렇게 칠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을 보다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컬을 낸 것처럼 뭐 채색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꼼수를 들고 왔습니다. 함께 칠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머리카락에 채색을 할 수 있도록 클리핑 레이어를 만들고 브러쉬 설정을 하는데요. 좀 이렇게 에어 브러쉬, 부드러운 브러쉬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경계가 똑바르지 않은 걸로 밝은 색깔, 머리에 하이라이트 색깔로 어울리는 거를 선택해서 여기 앞머리 쪽에 흐릿하게 좀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경계가 부드럽게 앞머리에 빛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는 좀 진한 부분, 그 부분에도 진한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해요. 진한 색 선택해서 여기 위통수 부분이랑 아래 이렇게 안쪽 칠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밝은 색 선택해서 이제 묘사를 해줄 건데 브러쉬를 조금 단단하게 하고 최소 크기를 줄일게요. 그래서 보다 조금 피랍이 먹히는 상태?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머리가 뾰족해지도록 설정해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형태를 잡아갈 거라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확대해서 여기 어두운 색깔 스포이드로 색을 뽑아볼게요. 그래서 머릿결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려서 툭툭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머리랑 쌌다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려줄게요. 약간 브러쉬 모양에 의지해버리세요. 묘사가 어렵다면 위쪽도 똑같이 스포이드로 색을 뽑아서 아래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좀 뾰족뾰족한 모양이 되면 좀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하고 다음은 밝은 색을 스포이드로 집어서 이제 좀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너무 툭툭 쳐서 모양이 별로인 부분을 좀 제대로 깎아준다던가 혹은 너무 위아래로 하다 보니까 밝은 색깔이 좀 좁아진 것 같다 하는 부분 좀 넓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자리도 조금 해주면 좋습니다. 마치 빛이 드는 것 같으니까요. 옆머리 가장자리도 해주고 군데군데 좀 해줄게요. 이게 브러쉬를 좀 더 가늘게 한 다음에 하면요 더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심플하게 칠하고 싶다 하면은 좀 브러쉬를 더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 작업은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그만큼 예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장인 있어요. 우리 아카데미에 이런 머리카락 그리기 장인 완케 선생님이 계시니까 한번 완쌤 그림 많이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옆머리도 더 해주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더 해줄 부분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확대해서만 보지 말고 전체를 어느 정도 이 상태에서 슬슬 좀 진한 색을 골라서 요 정수리 부분 있죠? 이 부분에도 컬을 좀 내줘 볼게요. 컬이라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 윤기? 모양을 내줄게요. 머리카락 안쪽도 보다 좀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밝은색도 좀더 이렇게 위쪽으로 빼주시거나 좀 군데군데 하이라이트처럼 찍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좀 위로 가늘게 빼주고. 저 위쪽 정수리에도 좀 하이라이트처럼 그려줄게요. 이렇게 콕콕.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꼼수예요. 브러쉬 설정을 간단하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또 간단하게 색깔 보정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가능해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옆통수만 조금 더 하고. 레이어 합치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오버레이 같은 걸로 좀 부드럽게 또 다시 부드러운 브러쉬 이런 걸로 이제 앞머리 쪽에 색깔을 올려볼게요. 분홍색 같은 거 흐리게 해서 좀 이렇게 밝혀주거나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아니면 혹은 전체적으로 가볍게 보정해서 밝은 머리로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그리기 쉽고 간단하게 뾰족뾰족하게 윤기 나는 머리카락 형태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어요. 이게 약간 기초 오브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윤기 내보고 보다 밀도 있는 앞머리 채색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